아이고. 나좀 살려.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네롱이에요. 오늘은 저번 주한 주말부터 해서 저희 쪽 동네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오늘 한 3, 4일 정도 지난 후에 가까운 곳으로 설산으로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여기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방장산입니다. 지금 저는 방장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3시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계에 이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박배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 너무 무겁기도 하고 너무 덥네요. 많이 녹고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조심히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해지기 전에는 도착을 하겠죠. 이쪽은 아직 눈이 다 안 녹았네요. 이제 좀 힘든 구간은 다 끝났어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을까? 이쪽은 눈이 아직 많이 안 녹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오우씨, 무서워.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1km도 안 왔어요. 이제 900m 왔다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도길이 보여서 100m도 100m 남았으려나?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하네요. 어깨 아파. 진짜 오랜만에 뵀더니 너무 힘드네요. 네, 발자국이 댕댕이들도 있나? 정상에. 또 오늘 정말 방장산. 제가 여름에 방장산에도 와봤고, 가을에 방장산도 와봤고, 겨울은 제가 겨울에 이렇게 눈이 쌓였을 때 찾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정상에 도착해서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와, 보이시죠? 또 하얘. 진짜 정상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아이고, 누가 눈살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과연 저는 혼자일까요? 나 혼자야. 우와. 와, 진짜 눈이 많이 오긴 왔네요. 오. 와. 짠.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쵸? 괴롭다. 아무도 없구나. 정말 추억이 많은 방장산인데. 괜찮아. 혼자도 나쁘지 않아. 혼자여도 괜찮아. 후! 뷰! 빨리 추워지기 전에 텐트부터 피칭을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제 텐트 날려먹은 곳인데 날아가가지고 며칠 뒤에 나중에 찾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네요. 아쉬워. 김치찌개랑 햇반. 아, 추울 땐 진짜 밥이 최고죠. 간단하게 밥에다 국 말아서 먹을 예정입니다. 김치찌개. 아이고. 지금 발을 팩 두 개째 안 끌어요. 나 이러다 밥 못 먹는 건가? 왜 안 되지? 정신 차려봐. 세 개째 뜯습니다.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핫팩에다가 좀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김치찌개 먹으려고 도시락에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에 두 개째 넣었는데 그치 안 끓어 얘네들이. 뭐 여기 안에다가 또 데울 거 있을 거 해가지고 끓여봤는데 아 왜 안 되지? 무엇 때문일까요? 아 안 끓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 이제 아주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막 부분 따뜻한 데가 있네요. 그래도 와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그냥 먹어야 되겠어요. 어 배고파. 이제서야 발열팩이 조금 끓기 시작을 해가지고 차갑진 않고요. 군데군데 뜨거운 곳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굉장히 맛있네요. 뭐 저번 캠핑에서 먹다 남은 화요를 가지고 왔어요. 짠! 오늘은 화요니까. 미트볼에 미트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텐트는 여기 있습니다. 뭐라 하면 진짜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잠깐 야경 보러 다녀왔었는데 뒤늦게 한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텐트가 너무 팔락팔락 거려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철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폴대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텐트가 팔락팔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좀 겨울이고 춥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는 가서 여쭤보시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팩다운 밑에 다 짱짱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도움 필요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백패킹을 나왔는데 무섭지 않고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백패킹을 안 나오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제 또 한 번 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또 마음이 그 좀 무서워져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게 단디 돼가지고 괜찮은데, 아. 밤새 바람이 좀. 8시가 되니까 아예 귀로 바뀌어버렸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하산하려고 했는데 그 발열제도 또 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짐을 챙기고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내려갈 때 길을 좀 찾고 싶은데 길이 험해서 랜턴을 좀 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촬영은 아 네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눈이 내린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약간 눈이 비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빠른 철수를 하고 이제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할게요. 온통 지금 여기는 지금 곰탕이에요. 내려가는 길도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헤드랜턴 착용했고 안전하게 하산을 할게요. 내려가서 오늘도 쉬는 날이니까 뜨끈한 국밥 먹고 근처에 사우나 가서 네 그러고 집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오늘도 아니온데 잘 다녀가고요. 인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